야, 또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대단한 분이 나오시네요. 아, 야, 이분은 그 사장보다 높은 연봉이 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신데 사장님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분도 약간 영업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부장님이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12년 차입니다. 부장 12년. 12년 차요? 네네. 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이시긴 한데 제 나이쯤 되면 보통 그 회사에서 한 부장님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장이 되는데 저희 그 영업부서에는 임원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생을 꿈꾸면서 대기 중입니다. 사장보다 연봉이 높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 고액 연봉을 받게 됐었어요. 하루에 많이 팔 때는 몇 대를 팔아보셨습니까? 뭐, 물론 그 대수의 수치상으로는 뭐 수십 대도 판 적도 있죠. 하루에요? 예, 예,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1대1 판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9대를 판 적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1대1인데 네, 9대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지금까지 판매하셨대요. 몇 대를 판매해요? 제가 여기 인터뷰를 온다고 해서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로 12,705대를 팔았습니다. 12,705대. 네. 와. 12,705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 판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분이 아마 그 조 지라드라는 분인데 통계가 13,001대를 판 걸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설적인 조 지라드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아니, 좀 그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제 친동생이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직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아, 도전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직업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수 교육을 받고 첫날 필드에 나가서 첫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요? 첫날이요? 예, 바로 이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저만 해도 제 친구들끼리도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차 샀어? 어때? 야, 그 사람 별로야.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니까 다 연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호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그 소개를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셨나봐요. 예, 예, 아니 정말 예. 이런 게 뭐냐면은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사실. 거기입니다 사실. 해드려봐야 조금 뭐 아주 그 미미한 그런 차이와 뭐 많은 제 입장에서는 정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서서 보고 난 다음에 소개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 별거 없더군 판명이.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말씀을 드려요. 소개해서 너무 고마운데 아주 특별한 건 없다. 대신 욕 얻어먹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잘하겠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좀 이렇게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글쎄 뭐 너무 노하우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 노트 작성을 하실 거예요. 원래까지 27권의 노트가 줄을 서서 있는 거 보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보기도 하죠. 후일 이 고객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적을 수도 있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그런 글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글귀도 뭐 적어서 표기도 해놓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 노트였고 가끔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지나간 기록을 많이 뒤져봤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대체 주기가 보통 이전에는 뭐 5년, 7년이다. 이번 달 2020년 9월에 자동차 판매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5년 전에 2014년, 15년 달력을 그때 수첩 펴셔서 그때 차 사셨던 고객들에게 안부 문자라든가 인사를 드리면서 뭐 아버님 차 바꾸실 때 안 되셨어요? 잘 타고 계세요? 뭐 불편함 없으세요? 뭐 차가 도피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 계획은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노트도 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장님이시지만 회사에서 부장은 뭡니까? 부장은 이제 그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완생이 돼서 화장 남은 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또 한 번 직장에서 새로운 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생의 일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부장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이자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나사 오늘의 천체 사진 선정이 된 대한민국 유일의 전업 천체 사진가 권호철 작가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천체 사진가라는 게 이게 또 따로 있습니까? 네, 별 전문입니다. 별. 예. 밤하늘에 별을 찍는 천체 사진가고요. 제 직업을 스스로 정의를 했는데 예, 예. 내가 느낀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예.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야. 행복한 직업. 아니 혹시 네. 저기 천문학과나 뭐 이런 데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공은 천문학과는 아니고요. 조선해양공학입니다. 예. 조선해양공학이요? 네네, 배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학교 초중고 다니면서 저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이게 12년 동안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항공우주공학 좀 높은데 이건 반반. 조금 낮춰서 조선해양공학 쓰면 이거는 거의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셨다는 얘기군요? 네, 점수에 맞춰서 갔습니다. 아. 서울대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죠. 아니 그저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학교 가서는 사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네. 아니 그 천체 사진을 찍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2년부터 찍었으니까요. 네. 오래됐죠? 한 29?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네. 아버지 카메라를 뺏어다가 네.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별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별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뭔가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저 어쨌든 이래서 첫 번째 직업은 뭘 선택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직업은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잠수함 설계를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요? 예, 잠수함 설계.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거기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만 근무하셨어요?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 데를? 일은 재밌는데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 그 벤처붐이 IMF 끝나자마자 벤처붐이 예. 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쪽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경을 했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죠. 제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갔죠. 벤처 붐도 꺼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막 또 오래 못 다니고 또 다른 또 벤처를 또 가게 됐죠. 모바일 콘텐츠 쪽 사업을 했어요. 뭐 컬러링, 네. 뭐 벨소리 이런 거 하던 그런 서비스를 해봤거든요. 이건 어떠셨습니까? 그것도 일은 재밌었어요. 근데요? 그 이쪽 사업은 이게 항상 그 주기가 좀 짧아요. 아니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로 옮기셨어요? 네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죠. 근데요?
그래도 5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네. 오래 다니셨네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신 게 어디 회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게 그죠? 다 합격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목표를 딱 하면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제가 잠수함 설계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제 이력서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와 그러더라고요. 이 근 한 짧은 한 10년 남짓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직업을 많이 바꾸셨어요. 사직서 낼 때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회사 한 5년쯤 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황에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됐어요. 오로라를 본 게. 근데 오로라 보러 가려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12월에 다들 뭐 성과급 결정하고 진급 결정하고 이때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요.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 욕먹으면서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니까. 오로라 보니까. 아, 욕을 먹으면서 가신 거예요? 네네. 엄청 싸우고 갔죠. 그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카타르시스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오로라는 밝아질수록 이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초록색이 밝아지면 오로라 댄싱 단계가 돼요. 그래서 댄싱이 되면 이제 오로라가 막 춤을 추죠, 막. 그 다음 단계 오로라 폭풍이에요. 폭풍 상태가 되면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핑크색으로 막 불타듯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거 보면 거의 울어요. 거의 울고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경이로움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물어본다는 건 무의미예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저는 이 오로라도 굉장히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 오로라보다 더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뭐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 월급쟁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다 뭐 사진가, 만화가, 블로거,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안 굶어 죽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밥을 안 굶는 데잖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갈구겠어요. 저 그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이후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회사 분위기 궁금한데요. 그렇게 회사에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직서 낸다는 얘기가 목에 딱 걸리지만 걸리지만 못 하잖아요. 이거 뱉는 순간 진짜 끝이니까. 네. 근데 뱉어지더라고. 뭐라고 뱉었어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목에 딱 걸려있던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툭 뱉고 나서 그날 밤에 누웠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아, 이거 이제까지 내가 이걸 왜 못했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집사람은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4년의 회사 생활이 좀 뭐였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뭐한 글자로 줄이면 헬. 헬이요? 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HLL. 그저 궁금한 게 작가님, 그 회사 생활하실 때 무슨 요일이 제일 싫으셨어요? 뭐가 좀 제일 싫으세요? 다 싫어, 다 싫어. 그래도. 다 싫어요. 금요일은 근데 토요일은 괜찮잖아요. 토요일은. 토요일도 이래요. 아, 진짜요? 맨날 야근.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회의를 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와, 내 회사도 아닌데 금요일. 와. 근데 그게 보통 한 새벽 한 두세 시쯤 끝나요. 근데 그 새벽 두세 시쯤 끝나는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놔. 와. 와, 진짜 짜증 지대로다. 그 부서장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승승장구 하셨습니까? 예, 승승장구 하셨습니다. 아유, 열받아. 야, 성공하셨네. 아니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아우 이렇게 사느니 내가 에?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좋긴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저도 첫 해에는 수입이 3분의 1로 툭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3분의 1로.
천체 사진 작가로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사에서 운영하는 저 오늘의 천체 사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등록이 선정이 됐고요. 와, 아, 작가님 이거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찍은 사진들이네요. 네. 와. 여섯 번 선정이 됐습니다. 잠깐 이걸 어떻게 찍으시는 겁니까? 이게 와... 이때는 밤에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수만 개가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그 불규칙적으로 이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별똥별입니다. 이건 달인데 달 옆에 뭐가 하나 조금씩 찍혀 있어요. 그게 금성인데 달이 금성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계기월식 사진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이제 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붉게 변하는 현상이죠. 아니 또 저 이 작가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또 좀 있다 그래요. 이 해 가운데 뭐가 있죠 이게? 네네네. 어 이게 뭐가 있네요? 네, 이게 뭐가 있죠? 아.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섬. 우리나라. 힌트 동쪽 끝. 독도. 예 맞습니다 독도. 아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찍었는데 일출이랑 겹쳐서 찍은 거죠. 야. 3년 정도 해서 찍었습니다. 에? 3년. 3년 시도했죠. 3년. 아니 그걸 3년. 이게 울릉도 독도 태양이 딱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일직선. 네네네. 정확하게 일직선. 네. 태양의 시직경이 0.5도거든요. 시직경이요? 네, 이렇게 보이는 크기가. 네, 하여튼 뭐 이 정도 얼마나 크기로 보이겠죠. 아. 태양이. 아, 그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독도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삼각함수로 이 계산하면 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제. 네. 중학교 교과서에 왜? 난 모를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독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지가 이제 계산이 돼요. 아 그러면 요 정도 딱 독도가 해 가운데 딱 들어가겠구나. 이걸 계산을 하고 찍었는데 첫 회에는 실패한 게 날씨 때문에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두 회째 이제 시도하는데 또 실패하니까 날씨 좋은데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실패하고 이게 울릉도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오는 배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뒤에 울릉도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렇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울릉도가. 그때 이제 안 거죠. 내가 실수한 게 뭔지.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평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으려고 하면 9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독도가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도 맞아야 돼 높이가. 울릉도가에서 독도가 볼 때 독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높이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것도 삼각함수로 계산해보면 돼요. 야, 오늘 우리가 유퀴즈를 통해서 삼각함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딱 사진 딱 찍힌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야.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이 순간을 봤을 때 옛날부터 이제 영토 범위 자체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우리 영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찍힌다는 걸 당연히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맑은 날 눈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걸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요 이제 찍어둔 독도 일출 영상을 국가에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예, 국가에 제공을 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애국가 첫 장면으로 동해물과 할 때 그 딱 그 동해에서 떠오르는 독도와 함께 떠오르는 그 장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네. 오늘 뭐 이 자리를 들어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우주 먼지거든요. 어차피 우주 먼지라면 제 모토가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자 이건데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려면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그냥 매여만 계속 살면 인생 되게 짧거든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향 맡고 있는 거죠, 병풍 뒤에서. 향까지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네요. 저는 우주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